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일요일 오전 11시 1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이런 데 이제 이민 가서 사는 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국, 미국, 캐나다는 굉장히 집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월세도 물론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우스 푸어라는 건 이제 집이 없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캠핑카나 이런 허름한 중고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 길가나 무슨 공원이나 큰 길가 이런 데서 이제 차 안에서 노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 안에서 노숙을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월세도 너무 월세가 비싸니까 월세도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 샀고, 그리고 허름한 차 하나 구입해 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하우스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흔히 생각엔 미국이 뭐 선진국이다 어쩌다 하는데, 그렇게 하우스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하우스푸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집값이 워낙 비싸고 또 집세도 워낙 비싼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집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거주만 하면 그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지, 집을 반드시 내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뭐 캐나다, 미국 이렇게 서구 사회 사람들은 집을 꼭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만이 꼭 집은 내 집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의식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잖아요. 농업 국가 국민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초가집에서 생활했잖아요. 이 초가집이라는 거는 돌담을 쌓고 거기 돌담 사이에 진흙을 이제 비겨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재로다가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제 볕집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진흙을 비겨놓거든요. 그러니까 벽은 진흙으로 돼 있고, 봅시다. 천정은 지붕은 지푸로, 볏짚으로 이형을 엮어가지고 이제 볏짚 지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집이 건축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건축비라고 해봐야 뭐 별거 아니죠. 그리고 그 초가집이 차지하고 있는 그 건평, 초가집의 그 건평 있잖아요. 건평도 자기 땅이 아닌 곳에다가 초가집을 친 겁니다. 내가 농촌 출신인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면은 내가 태어난 곳이 초가집인데, 이 초가집도 내 땅에다 초가집을 진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초가집을 지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토지 주인이, 건평 주인이 1년에 한 번씩 토지세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그걸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초가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뭐 건축비를 얼마나 들겠어요. 농촌에 뭐 흔한 진흙 갖다가 퍼다가 쓱쓱 바르고, 돌 갖다가 돌담 쌓고 지붕이 나오는 건데, 내 노력만 들이면 집이 뚝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 육체적인 노력만 들이고, 비용이 뭐 비용이 든다고 해봐야 뭐 조금 더만 보태면 집이 하나 뚝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소유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봅시다. 요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고 일컬어지는 게 이제 15평, 25평, 30평. 30평 이하 아파트가 이제 서민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돈 없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 근데 돈 없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지은 집도 들어가 보면은 이 싱크대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서민 15평, 30평짜리 아파트도 싱크대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고급 재질로
집을 지으니까 건축비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예전에 그 한 60년대나 우리나라 60년대나 70년대 지은 아파트는 그렇게 비싸질 않았어요, 건축비가. 그러니까 고급 재질을 사용을 하질 않는단 말이죠. 이 싱크대도 그냥 그 알루미늄 싱크대, 뭐 스테인리스 싱크대나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쓴 싱크대도 대리석 싱크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아파트 뭐 웬만한 봉급쟁이는 한 달에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5,600만 원, 월 5,600만 원 받는 봉급쟁이라 한다면은 뭐 저축을 하고 하면 한 뭐 10년 정도 저축을 하면 내 집, 내 소유의 아파트를 이제 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싱크대도 그렇게 고급 재질을 사용을 안 했단 말이죠. 싱크대도 들어가 보면은 뭐 알루미늄이나 이 스테인리스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민 아파트도 대리석 싱크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 600만 원 받아가지고는 500, 600만 원 봉급제도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하여튼 500, 600만 원 봉급 받아가지고는 내 집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500, 600만 원 봉급쟁이도 내가 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에? 대부분 제조업체나 이런 데 가보시오. 고작 잘 받아 200만 원, 200만 원 조금 남짓 그렇습니다. 그 봉급을 받아가지고 평생 저축을 해서 해봐야 집 한 칸 마련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디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뭐 보이스피싱 노릇을 하겠어요? 보이스피싱 함부로 하다간 진짜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이 자꾸 이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직책이 여러 가지 그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뇌물을 갖다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서라도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일반 공장의 제조업의 생산직이 뇌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공장 생산직한테 아니 나 좀 봐주시오 뇌물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한테 누가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봉급 받아가지고는 평생 집을 마련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집값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말이죠.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물론 그런 것도 그런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인도 있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는 것은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세력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거 생활의 고급화가 자꾸 되기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아파트는 싱크대가 그냥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의 싱크대는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재질의 고급화, 건축 재질의 고급화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으로 치솟아서 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15평 서민 아파트라고 일컬어지는 15평, 20평, 30평짜리 아파트도 봉급쟁이는 마련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들 그 분양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내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이 있어요. 그건 왜 분양이 그렇게 분양가가 저렴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80%가 은행 대출입니다.
80% 정도가 은행 대출로 이루어진 집이에요. 그런 집이 분양가가 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굉장히 싸게 분양을 한다. 그거는 주택 집값의 80%가 은행 대출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집에 들어가 보시오. 그것이 진정 내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은행 집입니다.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은행의 노예가 되는데 더욱 한심한 것은 말이죠. 대출 기간이 상환 기간이 30년입니다. 이 집값 대출 상환 기간이 3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이면 인생 다 가는 겁니다. 인생은 말이죠. 뭐 불교에서는 뭐 이 불교에서는 윤회설도 주장하지만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고 인생은 죽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승열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인생은 한 번뿐인 겁니다. 한 번뿐인 거예요. 두 번 다시 인생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을 30년의 은행의 노예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뿐인 고귀한 인생을 그렇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30년 동안 뼈 빠지게 벌어서 은행 돈을 갖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나이 30살에 은행 대출 80%를 낀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갚는다. 나이 60이 넘어갑니다. 60이 넘어가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요. 또 수입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30년 대출을 낀 집을 나이 30에 구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죠. 새 집이니까. 근데 30년 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낡은 집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감가상각, 30년 동안 계속 집이 감가상각으로 내려가는데 집값이 대출 갚아야지. 집은 계속 세월이 가니까 낡고 허름해지고 값어치가 떨어지지. 30년 대출 다 갚는 30년쯤이 되면은 집값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으로 계속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을 다 갚았어도 남는 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 집값이 감가상각이 계속 내려가서 하락이 돼서 0원이 됐기 때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30년 동안 집값을 갚느냐고 아등바등 벌어서 허리가 쉬도록 벌어서 갚은 고생뿐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사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지금 내가 이 8평 정도 되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생활하고 이제 여기서 자고 먹으면서 이제 유튜브 녹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이 들었죠. 이게 바로 내 집인 겁니다. 정이 들면 내 집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제 먼 곳에 출타했다가도 우리 집에 내 집이 가까우면 야 이제 내 집에서 이제 편히 쉬어야지. 어디 나가서 피곤하게 일하다가 들어오면 야 이제 내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이제 쉬어야지. 이런 겁니다. 누가 생각하면 이러겠죠. 내 집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승열이 한심한 사람이다. 아니 저도 어떻게 있고 남들은 내 집 마련하려고 하둥바둥하고 은행 저축을 한다. 어? 야단인데 아예 내 집 마련할 생각을 안 하고 응?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승열이가 머리가 통통 빈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인생을 막 살아가고 있어. 이승열이는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이야. 머릿속이 통통 빈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집 마련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남의 집에서 원룸에 생활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캐세라 세라 콧노래나 부르면서 사느냐. 저 사람이 멍청이다. 또라이다. 심지어는 나보고 또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은 다 내 집 마련하겠다고 전야단인데 8평 원룸에 만족하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노력도 전혀 없이 살아간다. 저 사람은 진짜 맹물단지다.
아무런 생각하는 게 없다. 막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 게 아닙니다. 아까도 했지만 하나뿐인 귀중한 인생을 30년 동안 은행 대출 갚으려고 하나뿐인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초가집에 살 때는 집은 꼭 소유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을 소유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거주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처럼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식 구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말이죠.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